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죽었나 살았나 어떻나 쳐다봐야 될 거야. 뭐 시원하나? 이놈의 제자야 강자야 심풍을 맞아 누워. 대주님 살기 싫은가 봐. 어? 너무 살고 싶은데 살기가 막막하단다. 대답하세요. 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문이 열려야 가지. 우리 막내 놓고 집안에 상 나지 않았어요? 전후로? 상 났죠? 네. 그래서 상문에 주당이 아빠한테 지금 다 걸려 있고 이걸 빨리 풀지 않으니까 아빠의 직업도 막아놓고 건강운도 지금 막힌 거고 사람이 뭐 이렇게 있어도 멀쩡해 보여도 멀쩡하지가 않아. 양주 어깨는 신명도 안고 조상도 안고 다 앉아있으니 어깨는 내려앉을 것 같고 아무리 일을 하고 싶고 이 꽃같은 애기들 먹이고 입히고 예쁘게 키워야 되는데 노가다를 하고 싶어 나가도 몸이 안 따르고 아무리 어디 가서 일을 해볼래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윤기가 좋겠나? 부부 사이도 좋다고 지금 말 못한다. 그래 아빠가 워낙 착하긴 힘성은 곱다 보니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가 엄마가 이제 대주님이 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도 본인이 가깝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문전문전 하도 답답해서 없는 저 쪽에서라도 점을 보러 가봐도 뭐 시원하나 해결책이 있어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게 전문가 싶고 이놈의 제자야 강자야. 제자라서 뭐 다 무당하는 게 제자가. 너희 신씨가정 대대손손 빌어놨던 이 줄 다 끊기고 나니 이 고집행이들만 다 세가지고 신씨 남자들이 타협 안 받잖아. 엄마가 빌어도 타협 안 보고 할머니가 빌어도 타협 안 받잖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맞잖아. 네. 여기는 신당을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조그맣게 모셔놓고 빌던 집이고 아니에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성질들이 워낙 고약해가지고 다 엎어버린 격이고 발로 차버린 격이다. 그리고 신씨 가정 자체가 원래 좀 단명들이다. 남자들이 명이 짧아요. 명이 짧다 보니 할머니들이 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물어난 거를 떠놓고 비는 거는 첫째는 건강 명 길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신씨 가정 아무리 윗대는 재물 자랑하고 벼슬 자랑하고 내가 내 다 하고 어험하고 살았어도 이게 정조 때 조부 때 부모 때 본인 아버지 부친 때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때 부친 때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돈 때문에 다툼이 나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산의 바람 산수 이정 바람이 들고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아빠가 제자야. 우리 같은 박수무당의 사주팔자야. 원래 사주에는 내 마누라도 자식도 없어라는 사주야. 그러면 무당이면 신을 알아야 살죠. 조상을 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 걸 모르니까 본인의 아버지도 쉽게 말하면 기는 짐승 나는 짐승 개고기 이 벌전에 좀 많이 묶여있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아 그랬지 지하 막내 놓고는 힘들었다고. 그러면 상문 살이 계속 이제 앉아 있는 거야. 눅진다 그래. 이런 기운이 계속 아빠 발목을 잡으니까 힘들어. 그리고 작년부터는 더 많이 바람이 심하게 불어. 대준이 자기 사주를 알아야 맞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어떤 세상에 나갔어도 피해갈 건 피해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거 아니야. 자기 아까 그랬잖아. 너무 잘하고 싶고 부모한테는 효자고 싶고 조상한테 좋은 후손이고 싶고 딸들한테는 좋은 아빠이고 싶고 맞잖아. 네.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작은 거에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냥 지내고 싶은 사람인데 뭘 해도 막히잖아. 대주님 사주는 그래.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수 팔자라 해서 다 무당하는 건 아니야. 한다 한들 뭔 돈으로 신 받을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신씨 가정에
이 내려오는 줄매기하고 지씨 집에 네. 와이프 집이잖아. 이 주력에 다 이북줄로 중국줄로 내려오는 돈 벌어주고 명 이어주고 재물 열어주고 아이들은 다금 열어주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업신령이 계세요. 너무 사주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맨날 평생을 답답하게 사는 거야. 본인은 신은 다 왔어. 왔는데 이 끝에 죽을 운도 같이 오니까 신은 지금 급한 거야. 신 받아야 되거든. 받으려면 신이 오시도록 문을 열어야 되겠지. 내가 알 수 있고 신이 나하고 통할 수 있도록. 그 시작조차도 없는데 왔다는 메시지를 계속 준다. 왜? 신은 너 살리자고. 네가 지금 죽을 운에 다이니까 작년부터 계속 우리 무당하고 싶어서 하겠나. 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사람은 없다. 신이 선택을 하니까. 근데 이미 다음 신명은 맞지만 이 신이 자정을 할 수 있도록 물이라도 한 그릇 떠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뭔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다 앉는 거야. 한 번씩 마비 오지 않아? 요 근래 계속 막 몸을 떨어가지고 이러다가 푹 맞겠다. 아니 사람이 저 잠자고 있을 때도 뭐 죽었나 살았나 어떻나 쳐다봐야 될 거야. 찍어놨는데 막 풍을 맞을 운세야 지금. 신이 오면 어떤 꾸안을 주죠. 왔다면 표시를 주려고. 예. 신만 오는 건 아니잖아. 귀신도 오고 그 통로로. 예. 우환도 있단 말이야. 벌도 있고 상도 있어. 쉽게 말을 하면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계속 때린다고. 여기서 충을 딱 맞게 되면 자기가 신풍을 맞아 누워. 내가 그랬지. 살아있어야 신을 받든지 건강해야 신을 모시든지 무당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내 그 말 안 듣고 싶었죠. 듣고 싶은 사람 없다. 근데 막바지다 지금. 이렇게 표시 주고 하는 건 막바지. 여기서 가면 자기 누우면 쓰러지면 그 고통을 누구한테 다 줄 거야. 본인도 고통 식구들도 다. 그래서 지금 병고살이 들고 이 신에 몸소 전에 애병살 고진살 살을 맞게 생겼다. 이거는 막고 막아야 뭘 해도 해먹지. 사람이 내가 없는데 신이 계시겠나. 내가 없는데 무슨 직업이 있겠나. 내가 없는데 자식을 지킬 수 있겠나. 못하잖아. 신은 살리러 온다고. 살려야 벼랑 끝에 서 있으면 건져놔야 죽는 것보다 무당이 낫다. 무당이라도 해서라 빌어라. 네 명을 빌고 네 자식의 명을 빌어서라도 너는 살아라. 그럼 제2의 덤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무당들이 그래서 신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신사를 맡게 생겼으니 살풀이하고 조상인지 신인지 신은 그러면 어떻게 가자 하시는 건지 정말 막바지 와서 박수를 시켜서라도 살리러 오셨는지 판단 내세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 있으면 해주겠는데 진짜 힘들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아무데도 가지 마라 하는 게 왜? 나가면 다 쉽게 말해 액살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격이야. 그래서 집에 지금 딱 묶어놓은 거야. 신을 하든 몰라도 알아야 하지. 그죠? 네. 와이프하고 의논해. 힘내시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표정만 주고 이렇게 지기만 내릴 때는 살 수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큰 병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예. 표시만 주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예. 이번 살해자는 신 제자가 분명한데 신벌도 같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몸이 마비 증상이 오고 이제 떨림이 오고 지금은 당연히 막혔고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증상이 유지되는 거를 이 대주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풍을 맞을 기운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고비라도 잘 넘겨셔야 될 것 같고 신을 잘 판단되고 나면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첫째는 명이 너무 없어서 단명으로 이 신의 고변지는 고진사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분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서 이 집안의 기운들을 다 안고 가셔야 이제 식구도 편하고 자손도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건강을 안 줄 것 같아요. 듣지 않으려고 했던 말을 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선생님이 잘 풀이해 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서 지금 결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밤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까, 그런 말씀을 들어볼까 했었는데 또 같은 말을 들으니까 겁도 나고 지금 정말 제가 이게 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